네, 3-4년차 코딩입니다. 코딩에서 랏징 복지죠. 복지 중에서 트래블 부분이. 트래블은 여행인데 여행 자체도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왼쪽 메뉴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랏징 여행에 관련해서 어떤 보편적인 표준, 이것이 왜 복지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친이죠. 트래블이죠. 트래블. 교육도시의 시민들, 시민들과 학생들. 일단 시민과 학생 중에서 학생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행이 정규 교과한 목표. 여행은 정규 과목. 종래의 과목이면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이런 소풍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도시에는 여행이 정규 과목이고 그래서 1년 중에 몇 개월을 여행을 할 것인지 여행으로 하고 목적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 국내, 뭐 국외, 해외 이런 것들을 여행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이 이 여행 트래블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교육도시니까 교육에 가장 적합한 여행 그 비용도 있을 텐데 그 비용을 도시와 개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수년 단위로 안식년같이 마치 안식년과 유사한 여행 연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1년에 2-3개월 정도를 학생들은 해외여행, 그렇죠? 모로코나 뭐 예멘이나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어디든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하고 그리고 5년에 한 번, 5년마다 1년씩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학이 되겠네요. 유학 혹은 또는 교환 학생 형식이죠. 교환 학생 형식으로 10년을 교육받는다면 그 중에서 2-3년은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트래블이고 두 번째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도 첫째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주 4일 내지 5일 근무입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 그리고 연간 휴가 일수가 대략 60일 이상 휴일 공휴일 빼고입니다. 공휴일 빼고 휴일을 제외한 휴일 수 60일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시민들의 여행은 또 학생들의 여행과 조금 다른 커리큘럼을 작성해야 되겠죠. 여행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여행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거 표준 플랜입니다. 플랜.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니까 안전이잖아요. 안전. 각국을 여행할 시민과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여기 각국을 여행할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물리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그것도 역시 이 트래블 부분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일단 학생 같은 경우도 정규 과목 이행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 시민들은 교육도시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그 휴일이나 휴가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화죠. 생산 공장 자동화, 기업 자동화, 기업 자동화의 결과, 로보틱스 기술과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쓰게 되면 결국 사람들, 자연인들이 할 노동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줄어든 시간 동안 이렇게 휴가, 여행을 통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트래블 모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행사랑과는 그 성격이라든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세계 각국을 이행한다고 한다면은 세계 각국에다가 숙소를 건설하는 것도 괜찮겠죠. 세계 각국의 교육도시 여행자를 위한 숙소인데, 지금은 교육도시가 제주도에만 설립되죠. 제주 AI 교육도시에서 뭐 예래동이 되든 아니면은 알뜰 동 또는 알뜰 비행장 부지 혹은 정석 비행장 부지 뭐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또 후보지가 있는데, 지금 인구 5만에 불과합니다만, 제주 AI 교육 도시는 범용성과 확정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세계 어디에 있으나 이 교육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할 수, 바로 건설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제주 AI 교육 도시의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도시 같은 것들이, 만약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전 세계 각국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교육도시 주민들만 하더라도 여러 수백만 명이 될 수가 있겠죠. 수백 혹은 수천만의 교육도시 시민들이 세계에 산재하게 될 겁니다. 세계 각지에 산재. 한을 고려해서 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긴 하죠. 상황을 고려해서 이행자 숙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마찬가지 코딩하는 것이 요 스프의 내용입니다.